우와, 이게 뭐야? 너 무슨 학과라고 했지? 나? 냉동공조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뭐 하는 학과인데? 우리과는 사람의 쾌적을 책임지는 모티브를 가지고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열을 다루는 학과야. 기본적으로 물리와 수학이 기반이 된 열역학, 유체역학 등으로 기본을 다지고 냉동공학, 공조공학 등의 전공과정을 끝내고 취업을 해.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물 및 기계를 설계할 수 있는 CAD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조 대상, 냉동 대상을 미리 설계해보고 우리가 배운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쾌적을 책임져. 여기는 우리 학과 실습실이야. 실제로 냉동 사이클을 구동시키는 방법을 실험하고 실무 지식을 배우지. 우리 학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직접 에어컨이나 냉동기를 설계해서 발표를 진행해. 우와, 그래서 무슨 학과라고 했지? 우리 냉동공학과.